우리 최규순 작가의 8선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사실 옛날에는 8순이라 하면 그 이상 내리면 너무나 늦는다 이랬어요. 그런데 나는 8순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오늘 축사가 세 군데, 그래, 한 군데, 두 군데 해주고 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. 그런데 그, 바꿉니다. 그런데 우리 최규순 작가의 그림을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.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소나무를 그리는 소나무 작가인 줄만 알았는데 인물도 그리고 뭐 옷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풍경을 잘 그렸습니다. 앞으로 8순이 이제 옛날에는 8순이 뭐 거의 다 된 걸로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8순이 시작입니다.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도 88 미수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시는 분들 우리 최 여사에 대해서 홍보도 잘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기분이 좋아야 건강해집니다. 그걸 왜 그걸 느끼냐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도 해칩니다. 그래서 기분 좋게 사는 게 좋다. 옆에서 좋다 계속 좋아집니다. 지금 저는 그림 그린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인사동에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한 미술활동을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우리 5천년 역사에 지금까지 잘 살았던 때도 없고 또 화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. 제가 1982년도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전국에 미술협회 회원이 2,000명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4만 5천명인데 비회원까지 치면 10만 명입니다. 그게 뭘 의미하느냐? 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못 살고 뭐 그럼 굶어 죽을 거면 뭐 그림 못 그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작가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걸 기대하고 여러분 이 중에서도 좋은 작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와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. 우리 고 박사님 인사동의 불로입니다.